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훈입니다. 우리 역사 건국 이야기. 오늘 학습 목표는요. 고조선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발해, 고려 역사 건국 이야기입니다. 발표는 김동훈입니다. 고조선 건국 이야기입니다. 한인의 아들 한웅이 한일에서 내려와 우리나라에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요양이 원래 초기 중심지였지만 평양, 우리 고구려였던 평양이 후기 중심지로 되도록 합니다. 다음은 백제 건국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왕자인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자살기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사람이 온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구려 건국 이야기입니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 졸본에 세운 나라입니다. 오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건 주몽 드라마에 나오는 주몽입니다. 다음에는 신라 건국 이야기입니다. 파키코세가 경주 지역을 중심지로 세운 나라입니다. 6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사람이 파키코세가입니다. 다음에는 가야 연맹 건국 이야기입니다. 김수로 왕이 세운 나라입니다. 가야 연맹도 제일 힘이 센 곳입니다. 질 좋은 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갑니다. 하지만 전성기를 못 맞이합니다. 이것은 김수로 왕입니다. 다음은 발해 건국 이야기입니다.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으로 말가족을 이끌고 스스로를 고왕이라고 칭하며 모든 동모산 지역에 발해를 세웁니다. 이 사람이 고왕입니다. 다음은 고려 건국 이야기입니다. 태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이름을 고려라고 말하고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이것은 태조 왕건의 초상화입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